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친구한테 그 질문을 받은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전체 어떤 지도, 미국 지도 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에어 폴루션이라든지 코비드-19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세 가지 플랫폼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나는 D3, 또 하나는 맵박스, 맵박스, 그 다음에 JSAPI. 이거는 이제 ArcGIS에서 저희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다른 팀이 만든 API인데 이세 개를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냐, 장단점이 어떠하냐, 난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걸 하는 게 좋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는 그 예전에 디지털 월드 그 워크샵을 했을 때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워낙 비디오가 기니까 사람들이 자세히 못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ArcGIS, JSAPI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JSAPI, 그거랑 맵박스. 이 맵박스는 두 개는 거의 비슷한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3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맵박스, JSAPI가 같은 비슷한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D3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D3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드리븐 도큐먼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찾아보시면 웹사이트에. 제가 링크는 걸어 둘게요, 밑에다가. 보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비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죠. 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하이 레벨로 봐요. 그러니까 하이 레벨일수록 뭐 라이브러리가 더 사용하기 쉽고 정말 유저 프렌들리하죠. 그 대신에 하이 레벨로 갈수록 약간 뭐랄까요 좀 크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해진 부분을 쓸 수가 있는데 정해진 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고 싶으면은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딴걸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M차트라고 있어요. M차트. 그것도 제가 링크 남겨 드릴게요. M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정말 단순한 정말 단순한 API, 굉장히 하이레벨 API죠. 정말 그냥 몇 줄이면 끝나는 그런 지도 위에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M차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개념. 여러분 3JS라고 제가 웹젤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A프레임이라고 있어요. A프레임 같은 경우도 두 줄, 세 줄이면 끝나요. 오브젝트 만드는 게. 뭐 웹젤은 예를 들면, 웹젤은 더 복잡하고 막 100줄 이상 있어야 될 거고, 쉐이더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3JS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한 20줄이면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A프레임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두세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뒤에다가 그 컴플렉스를 다 감싸놓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기 쉬운데, 처음 엔트리는 쉬운데, 이거 갖고 좀 복잡한 뭔가 커스터마이즈가 쉽지가 않다. 모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이제 아는 교수님을 제가 과외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처음에 야, 남자 좀 간단하고 쉬운 걸로 가자. 라고 이제 스케치업 막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고 쉽잖아요. 근데 한 달, 두달 지나잖아요. 이게 좀안 되고 저게 좀안 되는데 좀 복잡한 거좀 이런 거할수 없을까? 이러면 다시 뭐 마야라든지 맥스를 다뤄야 돼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개가 화해가 안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D3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D3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레벨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웹젤이나 맵박스에 비하면. 물론 그것도 되게 로우 레벨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막 커스터마이즈 좀 해야 되거든요. 뭐 마우스 뭐 인터랙션 같은 것좀 넣어야 되고 이벤트 같은 것도 바인딩 걸어야 되니까 주로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저 데이터비즈 포지션 지원할래요. D3 쓸줄 알아요.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D3가 굉장히 로우 레벨로 평가가 될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세 개를 놓고 따졌을 경우에는 D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레벨로 볼수 있고, 그리고 D3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인젝트만 시키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리졸브가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굳이 따지면은 별표 하나. 어렵기로 따질 것 같으면 별표 하나 혹은 두 개. 왜냐면 D3 갖고도 할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이 친구는 맵에다가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맵도 지원이 돼요. 그 인터랙티브도 지원이 돼. 근데 베이스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맵벅스라든지 JSAPL보다 훨씬 많이 많이 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좀더 지도 베이스 맵에 뭔가 연관이 돼 있다 하면은 D3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맵벅스나 3JS 같은 경우에 서버 리퀘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베이스 맵을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근데 D3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왜냐하면 베이스맵이나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 모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 맵도 사실 GeoJSON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임베드 시켜서 그냥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JS API 같은 경우는 그 서버에 그 방대한 라스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가지고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3는 장점이 좀 그러하고 되게 좀 깔끔하게 간단하게 특별히 무슨 차트 뭐맵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떠나서 지도에 뭔가를 그리는 걸 떠나서 차트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D3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권해준 거는 이제 저희 JS API 저희 회사 프로덕트랑 그다음에 이제 맵벅스라고 있어요. 이두 개를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일단 API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이렇게 써, 저거 저렇게 써 이렇게 그 컨트롤러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펑션들 이미 프리빌트된 누가 만들어 놓은 펑션들을 가지고 꽉 빠르게 이제 복잡하게 이것도 다 뒷단에서 디벨로퍼들이 해결해 놓고 인풋 아웃풋만 받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 제가 JS API 관련돼 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놨어요. 영어 버전도 올려놨고 한국어 버전도 올려놨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올려드린 버전은 약간 해크하는 버전이야. 해킹하는 버전이고, 제가 그 친구한테 권해드렸던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레이어들이 다 지원이 돼요. 맵박스도 그렇고, JS의 API도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건 약간 거기 위에 캔버스를 넣고 막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사실 말이 복잡하지, 이게 이해하면 이게 좀더 편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유니버설하게 쓰여요. 꼭 맵박스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꼭 3JS만, 아니, 3JS가 아니구나. 꼭 JS API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캔버스나 뭐 GA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니버설하게 쓰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는 거의 100%의 자유도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다 만들면 돼요. 예. 근데 맵벅스라든지 아니면 JS API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렇게도 가능한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보면 이제 빠르게 그냥 나는 주어진 것들을 갖고 하고 싶다 하면은 맵벅스라든지 JS API를 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맵벅스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예전에 MIT 있을 때, 동부 있을 때, 그 리서처로 있을 때, 그때 맵벅스를 많이 썼어요. 쓴 이유가 일단은 되게 간단하고 라이센스 피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동부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맵벅스 갖고 했어요. 그리고 맵벅스 GL이라는 게 있어요. 좀더 이제 퍼포먼스가 나겠죠? 그 GL을 쓰는 거니까. 그래프스 라이브러리.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베이스맵을 가져오고 베이스맵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에 익스텐드라 그러는데 그 지도 중심이 어디냐 바운더리가 어디냐 그런 거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 같은 거 가져올 때는 이제 뭐 D3에 있는 데이터 혹은 3JS에 있는 그 데이터 임포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써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렌더러 있을 거 아니에요. 맵벅스면은 뭐 GL이 있을 거고 뭐 다른 렌더러들이 있으면 거기 렌더러에 맞는 그 오브젝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브젝트에 그 저희가 임포트한 데이터들의 그 포지션 데이터, 롱지튜드, 라티튜드 이 데이터들 임베드 시키면 이제 거기에 딱 올라가 있겠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그 JS API, ArcGIS, JS API도 동일해요. 그것도 베이스맵 만들고 그다음에 뷰 익스텐드 만들고 맵을 집어넣고 이뷰 익스텐드 가지고서 이제 화면을 움직이고 거기에 맞게끔 그 데이터 레이어를 깔고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죠. 거의 그런 형식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mchart라고 굉장히 쉬운 그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것도 디지털 월드 워크샵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펜의 이그젬플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드펜 들어가시면은 제가 그것도 링크 달아드릴게요. 코드펜 들어가시면은 아 이렇게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해? 맵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공통일 거예요. JSAPI나 맵박스 이 자체가 워낙에 디벨로퍼들을 위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제 베이스로 주는 마치 언리얼 엔진처럼 너네 게임 만들고 싶냐? 뭐 그래픽스 헤비한 거 뭔가 만들고 싶어? 혹은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 우리가 복잡한 뒷단의 것들을 해결을 내니까 놓을 테니까 너네는 정말 게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언리얼 뭐 유니티라고 보면은 마치 맵박스나 3JS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빌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우스 인터랙션이라든지 뷰 체인징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팬을 하거나 지도 맵을 팬하거나 줌인하거나 아웃하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D3도 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맥박스나 ArcGIS, JSAPI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들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만 개의 포인트가 있어. 만 개의 어떤 지점들 지도에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되게 뒷단에서는 헤비하게 돌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여러분들 다른 지도 관련된 것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줌 인하거나 팬할 때 지오메트리 순간적으로 없어질 거야. 화면 없어진 다음에 마우스를 탁 놓잖아요. 그러면 팬도 끝나고 팬 마우스 팬 팬도 끝나고 줌인 아웃도 끝난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딱 나타나는 거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간 거거든요.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좀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디움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했던 작업들을 이거 영어로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JS API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할수 있냐? 왜냐하면 렌더 그러니까 그 베이스 맵은 우리가 팬 그러니까 줌인하고 팬하게 되면 한번 렌더링 되고 딱 스태틱하게 남아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포인트들도 그게 한 번에 원타임 렌더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 렌더링 루프가 계속 뒷단에서 돌고 있거든요. 계속 돌때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썼던 방식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더 이상 루프를 안 도는 거야. 그다음에 마우스가 그 화면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애니메이션이 발생되면 그때 렌더링 루프를 다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줌인 하거나 팬할 때도 그 렌더링이 되는 그 페인 레이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키보드라든지 어떤 인터랙션을 줬을 때 어떤 새로운 명령 체계가 그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얘는 바빠. 초당 30초, 60장 혹은 90장의 렌더링을 걸어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명령어가 또 다른 루프를 또 트리거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좋냐라는 아티클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어떻게 그 이벤트들을 디퍼런시에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다 쪼개 놓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들이 파이어 됐을 때 트리거가 됐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루프와 맞춰 가지고 할수 있냐라는 거를 하이레벨로 제가 그 미디움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D3가 있고 맵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ArcGIS, JSAPI가 있다. 이거 다웹 베이스로 지도 위에 뭔가를 그리는 거죠. 혹은 3JS 같은 경우는 약간 차트 부분이 좀더 강화가 돼 있긴 하지만 비교적 맵에 비해서 어쨌든 mchart라는 라이브러리도 따로 존재를 하고 이 웹에다 썼을 때는 베이스 맵을 여러분들이 뭐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이스 맵이 D3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아. 저 정도 미니멀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러면 D3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이레벨 라이브러리들은 우리가 뭔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좀더 뭔가를 만들어 볼까 했을 때 크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게 약간 로우 레벨로 빌드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처음에 어려운데 한번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훨씬 편해요. 훨씬 빨라.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맵박스나 JSAPI를 쓰는 게 좋고 이것들은 마치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처럼 그 베이스 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고 거기에는 API들을 가져와 가지고 마우스라든지 렌더링 혹은 비주얼라이징 레이어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우리가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거기 만들어 놓은 것도 갖고 와 가지고 그 JSAPI 같은 경우는 도큐멘테이션이 다 있거든요. 맵박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대로 이그젬플 따라 하시면서 가도 괜찮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순서대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그 영어권보다는 자료가 적으니까, 이거 우리
한국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비디오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즘 이제 하도 위치 기반 정보,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뭐 AI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지도를 항상 쓰게 될 텐데 그 지도 위에다 뭔가를 만들 때 이런 뭐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도 사실 다 비슷한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맵에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과연 어떤 프로덕트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빌드하고 어디까지 빌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